김시윤 팀장이 포착한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1분기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에 힘입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40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3% 감소했지만 북미 인도 등지에서 견조한 판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친환경차 판매로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실적 앞으로도 쌩쌩 달릴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역시 자동차 관련된 이슈입니다. 어제 현대차가 오후에 실적을 발표했고 오늘도 아마 오후에 기아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영업이익은 1분기에 약간 뭐 줄어든 모습이었지만 매출 자체가 일단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상 최대치를 또 기록하면서 여전히 좀 잘 팔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잘 팔린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예상치대로 매출도 잘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특히 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기아도 잘 나오겠죠?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좀 맞을 것 같아요. 여전히 뭐 판매량은 좀 감소했지만 환율에 대한 효과라든지 혹은 고부가치가 좀 잘 진행이 되면서 네. 매출단에서도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 그렇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2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렇긴 하죠. 2년 전부터 네. 나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고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수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4월 1일에서 20일간의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었고 좀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1월에는 증가했다. 2월에는 스폭 감소했다, 3월에는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가 4월에는 다시 한번 또 증가하는 흐름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5월에도 연속해서 좀 증가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네, 그렇죠. 더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1분기 실적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견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게 되었 때 지난 1분기 특히 뭐 4월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었고 1분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현재는 실적은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가고 네.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밸류업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 뉴스가 나왔던 게 5월 2일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될 것이다. 그쵸? 지금 증시 자체가 좀 혼조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빠르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지가 계속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네. 좀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좀 통과가 되기 위해서 여야 모두가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다는 점 특히 제2차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저PBR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ROE가 좀 높은 쪽에 대해서 주목도를 계속 높여가는 경향이 네. 있는데 ROE가 무엇이냐면 뭐죠? 지금 내가 자기 자본이 있는데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뜻은 현재 배당 주는 거 좋아. 그러면 지금 이 배당 받고 내년에도 이 배당에 더해서 더 많은 배당을 줄 수 있는지 주주환원을 앞으로 더 얼마 더 잘 해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네. 얼마나 매출이 성장하는지 혹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 점에서 현재 뭐 판매량 좀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나올 수는 있어도 지금 현대차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인도 혹은 하이브리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 여전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 PBR 좋고 뭐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거 좋은데 결국에 피크 이야기, 계속 피크 고점 논란 이런 이 수출의 한계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앞으로
전기차나 또 새로운 하이브리드를 또 뛰어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선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저가 전기차를 계속 만들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현대차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논란들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 반문을 하실 거예요? 네. 자동차를 사신다면 내연기관차를 사시겠습니까? 전기차를 사시겠습니까? 하이브리드를 사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전기차 안 사겠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그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는 게 하이브리드이고 특히 네.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 부품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코리아 FT 하이브리드 관련 종목군이다 보니까 네네. 현재는 좀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가 전기차가 조금 더 대세가 되기 위해선 관련했을 때 안정성이라든지 혹은 대중화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테슬라가 모델2 상용화가 되는 시점에서 좀 걱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네. 현재 지금 현대차가 잘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네,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에 수출이 좀 감소한 흐름들이 보여졌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의 성장세가 나왔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가 좋다.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은배 랭커가 전해드릴게요. 네,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가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선방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주주 환원을 위해서 1분기 배당금을 2천 원가량으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33%가량 증가한 배당금입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들 어제 조금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추세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 발표 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1%가량 하락 마감한 반면에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0.3%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특히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실적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HL 만도를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는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0.2%가량 상승하면서 계단식 상승이 단기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하이브리드 관련 종목으로 엮였던 코리아 FT 전거래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7%가량의 오름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과연 자동차 관련 기업들, 부품주들, 다양한 종목군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주가 흐름 확인해봤는데 어제 또 현대차와 기아는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대형주들도 좋은데 자동차 부품주 또 하단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아무래도 부품주를 보게 되면 좀 회비가 많이 엇갈리는 종목이 네네. 많은데 그중에서 52주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코리아 FT라는 종목이에요. 코리아 FT. 네. 아무래도 현재 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전기차는 조금 캐진 구간에 들어갔고 그 자리를 꿰찬 게 하이브리드다라는 생각이 좀 나오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부품 관련 종목군이 코리아 FT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캐니스터 전문 제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료 탱크에서 발생하고 있는 증발 가스를 엔진으로 작동했을 때 연소시키는 친환경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도요타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하이브리드를 잘 팔면 팔수록 코리아 FT에 대한 부품이 좀 잘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제 현대차 하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미국 조지아주에 대한 공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공장 쪽에서도 좀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관련했을 때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인도 쪽에서 상장을 추진할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인도 현지 공장을 보유했기 때문에 함께 동반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함께 두루두루 좀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리아 FT는 뭐 대표적인 하이브리드카의 수혜주죠. 계속
현대차 이야기 나올 때 함께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코리아 FD 첫 번째 종목 주셨고요. 하나 더 볼까요? 어떤 거 주실 거예요? 네, 실적 시즌 대비했기 때문에 좀 함께 실적 잘 나올 수 있는 타이어 섹터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중에서 함께 좀 대장 역할로 떠오르고 있는 게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한 지난해 3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서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업황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와주면서 주가 계속 우상향 흐름들을 그려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타이어 3사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업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특히 타이어에 대한 교체 주기를 고려를 해봤을 때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어라는 게 아무래도 신차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차에서도 교체가 필요한 수요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네. 결국 이런 요소를 고려를 해봤을 때 타이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고무 쪽에서의 가격이 전년 대비했을 때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눌렸을 때 조금씩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네. 안 깨고 계속 주가가 우상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라인대에서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이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좀 함께 담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61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면서 그게요.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61선 부근쯤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가게 된다면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좀 긍정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 주셨어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와 코리아 FD 두 종목 다. 코리아 FD는 다 아시다시피 추세는 워낙 좋은 상황이고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도 지금 이동평균선에 딱 걸쳐서 잘 조정받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잘 살펴보겠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김진경 본부장님도 자동차 관련 종목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조금 새롭게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 이제는 새롭게 자동차 쪽에 대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기업 LG 이노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LG 이노텍 한다면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애플 관련주로 네, 네. 많이 주목이 되었었는데 최근의 경우 사업 자체가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새롭게 캐시카우로 떠오르는 부분이 바로 전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 모바일 부분에서 축적이 되었던 카메라 기술 역량 자체를 뭐 차량 카메라라든지 뭐 라이다 쪽으로 이제 센싱 제품으로 많이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ADAS용 이 센싱 솔루션 사업을 확대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장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경우는 2조 원 정도의 이제 전장 사업 매출을 5년 내에 한 5조 원대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 전기차에 대한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뭐 내연기관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이제 전장화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 부분 안에서의 좀 제품에 대한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매출까지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장 부품 안에서 좀 사업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안에서는 이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이 바로 차량 조명 쪽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율주행에 필요했었던 뭐 카메라라든지 뭐 센서라든지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올해부터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적극적으로 좀 뭔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매출도 나오기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관련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 자동차 부분 안에서의 어떤 좀 먹거리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LG 이노텍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주였던 LG 이노텍이 이제는 최근에 또 이번 주에 자율주행으로도 많이 엮이면서 자동차 부품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좋은 전략과 이슈 포착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